이번에는 여섯 번째입니다. 여섯 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돼 있죠. EX6 디폴트라고 하는 건데, 디폴트가 무엇인지 좀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챕터 02의 EX6의 디폴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. 그죠? IX-SMIX에서 현재 이미 돌려놨어요. 돌렸으니까 빌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요렇게 그래비티에서 9.8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백슬래시가 두 개가 있죠.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, 여기 없는 경우도 다시 리컴파일 할게요. 새로 컴파일 하고 이 상태에서 드롭에 폴 빌로시티 해서 예를 들어서 3, 4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값이 어떤 값이 밀턴되고 있죠. 만약에 우리가 LT를 하나만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그럼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. 왜냐니까 펄 빌로시티는 LT가 두 개인데 왜 아규먼트를 하나만 주느냐 이 말이에요. 그죠? 그럴 경우, 이 경우에 우리가 디폴트 값을 주는 경우, 만약에 하나만의 아규먼트가 전달되었을 경우 두 번째는 요 값을 주란 말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다시 리컴파일 할게요. 리컴파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값이 리턴돼서 나오죠. 그죠? 여기에 디폴트입니다. 자, 일곱 번째는 닭입니다. 닭은 이제 코멘트를 말하는 거예요. 보시다시피 컴바인드에 이렇게 convenience function 해서 코멘트를 주고 있는 거죠. 코멘트를 주는 방식은 샵 하나만 주면 되는데, 샵 하나만 주도 되고 거기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조금 더 색상이 좀 선명하게 나타나요. 아, 물론 여러분들 VS 코드에 어떻게 저기 옵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이렇게 커멘트를 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, 아니면 뒤에다 이렇게 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펑션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소개해두고 있죠. 그죠? 이것이 닭의 가장 기본적인 거, 커멘트이고.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. 닭 펑션 해가지고 펑션에 어디 갔나요? convert drop 해서 drop이죠. drop이라고 하는 모듈, 이 drop 모듈에 펑션 펄 빌로시티에 대한 설명을 다 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. 딱 글자가 지금 잘 보이시나요? 이걸 한번 빼볼까요? 이렇게 여기다 앞에 F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, 저 이렇게 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뭐가 있냐 하니까 이렇게 H를 줄 수가 있어요. H 해서 빠져나가야 되겠군요. 빠져나가서 CD 앞에 올라가서 EX A인가요? A8번에 닥 펑션, DOC 펑션 해서 저 현재 이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컴피그 있고 립 있고 테스트 디렉토리가 세 개가 있어요. 여기서 처음으로 IX 명령을 주게 되면은 IX SMIX죠. 그러면은 없던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. 컴피그 위에 뭐가 만들어진지 보시기 바랍니다. 뱅글뱅글 돌아가서 빌드가 만들어졌죠. 이 빌드가 그러니까 실행 파일입니다. 그죠?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파일들만 만들어진 부분이에요. 여기 있는 이 내용들도 나중에 다 살펴볼 겁니다. 도중에서 이빈 중에서 여기 있는 요것들 있잖아요. 각각 하나하나가 매칭이 됩니다. 보시면은 요 엘릭스 컴바인드 빔, 컨버터 빔, 드롭 빔, 세 개의 빔이 있죠. 이세 개의 빔이 립에 있는 요 컴바인드, 컨버터, 드롭에 각각 할당되는 거예요. 요 내용을 나중에 보는 방법도 다시 살펴볼 겁니다. 자,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들어왔어. 다시 들어와서 지금 지워놓고 템프에 이렇게 이제 H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. H 명령을 주게 되면 좀 전에 봤던 이 부분 있죠? 드롭에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펑션에 대해서 펄 빌로시티라고 하는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단순한 것이고,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펑션에 대한 도움말을 볼때그 도움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죠? def에서 펄 빌로시티 디스턴스 이렇게 나와 있죠. 굉장히 이쁘죠? 근데 사실은 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. 그것도 나중에 볼 겁니다. 사실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. 그리고 닥 스펙에서 스펙도 마찬가지. 스펙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. 보시면 딱 있고, 그리고 요건 전에 봤던 그 닥과 동일한 겁니다. 밑에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? 요 스펙이 뭐냐니까 데이터 타입입니다. 그러니까 이 펑션, 펄 빌로시티라고 하는 펑션이 아규먼트로서 numb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, 그리고 number를 리턴한단 말입니다. number는 뭐냐니까
넘버는 플로트와 그럴까요? 넘버는 플로트 or 인티저. 부동석수거나 정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자, 해서 넘버를 이렇게 뒤에 가로가 붙어 있죠. 이것도 왜 붙어 있는지 나중에 또 우리 볼 겁니다. 좀 더 스펙. 그냥 넘버라 그러지 않고 이 가로 펑션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넘버 타입, 데이터 타입을 가져서 넘버 타입을 리턴한다. 그 사이에 콜론 두 개를 딱 집어넣고 있죠. 콜론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인풋,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웃풋입니다. 그죠? 그리고 펑션, 폴 빌로스티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거. 얘는 뭐냐니까, 얘는 실제 컴파일되는 내용은 아니에요. 이것도 일종의 추석입니다. 코멘트예요. 코멘트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든 펑션들을 나중에 디버깅할 때 혹시라도 뭔가 잘못됐을 때 쉽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식, 도구예요. 이게 딱 스펙이고,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듈도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. 그냥 닭이 아니라 모듈 닭이로 됐어요. 그리고 인형부 세 개가 되어있고, 그죠? 얘는 그냥 닭이고, 그죠? 얘는 펑션에 대한 도움말이고, 그리고 얘는 이 모듈에 대한 도움말입니다. 차이점이 있죠. 그리고 VSN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VSN은 이 비전, 뭐의 버전이에요. 버전. 이 모듈이 버전이 몇 번째 버전인지. 보통 처음 시작할 게 0.1로 시작을 하죠. 그죠? 그래서 여기 명령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S. S는 뭐냐니까. 아, 빠져나가야 되네. 그 다음에 이렇게 괜히 빠져나갔나? 그냥 ISS 믹스 다시 들어올게요. 그대로입니다. 그대로이고 단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들어 있고 닥 펑션 쭉 있고 들어 있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어떤 게 더 간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여기다가 붙여놓고 리컴파일 하는 게 더 간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HS 명령을 주게 되면 이렇게 undefined function S가 undefined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왜 S가 undefined 돼 있죠? H는 동작하는 거 보겠습니다.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모듈에 대한 설명도 여전히 잘 동작을 하는데 S가 잘 동작하지 않네요.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릴게요. 설마 이것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닐 테고, 그죠? 자, 여기에 다큐먼트인데 이 다큐먼트 그러니까 프로그램,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추석을 첨가하는 방식입니다. 방식인데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.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. 단지 이렇게 도움말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15장까지 끝내고 어펜딕스 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